안녕하세요. 하얀카의 최현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렌즈 삽입술 할 때 사용되는 렌즈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 렌즈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 렌즈가 내 눈에 들어가는지, 어떤 환자분들은 컨택트 렌즈랑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겼고 실제 어떤 렌즈가 내 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렌즈는 토링 렌즈라 그래서 난시까지 교정이 되는 렌즈고요. 여기 보시면 렌즈 스펙이 나와 있는데 12.6이라고 하는 거는 렌즈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페리컬 마이너스 10디옵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근시 도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실린더 4.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난시 도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95도라고 되어 있죠. 난시 축이 이제 몇 도로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페리컬 이퀴발란트 값이라 그래서 마이너스 8디옵터 근시 난시 합한 도수 가 대략 이 정도 된다라는 거고, 렌즈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제가 실제로 렌즈가 내부에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까서 렌즈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렌즈가 포장이 되어 들어 있고요. 이 안에서 렌즈를 빼게 되고요. 굉장히 투명하고 얇고 부드럽습니다. 진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제가 이거는 좀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눈에 들어가는 렌즈인데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저희가 100원짜리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00원짜리가 들어옵니다. 100원짜리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100원짜리에 옆에 보시면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작은 렌즈가 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눈에 들어가는 ICL 렌즈인데요. 렌즈가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고요. 이 안쪽이 도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 바깥쪽 부분은 이제 테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렌즈랑 오른쪽에 있는 렌즈랑은 모양은 전반적으로는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죠. 이 렌즈가 왼쪽에 있는 렌즈보다는 조금 더 커요, 사이즈가. 이제 렌즈도 도수도 있지만 렌즈 사이즈가 있어서 눈이 큰 사람은 렌즈를 더 큰 렌즈를 넣어야 되고, 작은 사람은 더 작은 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렌즈 선택을 하게 되고요. 사이즈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12.1mm, 12.6mm, 13.2mm, 13.7mm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13.7mm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웬만큼 눈이 큰 경우에도 거의 13.2mm로 해결이 되는 편이고요. 12.1mm나 12.6mm 그리고 13.2mm 선에서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렌즈를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그란 끝부분에 흰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위아래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끝부분에 선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래 위 두 개가 보이시죠? 여기도 밑에 하나가 이렇게 짝대기 같은 게 원 앞에 하나씩 있습니다. 난시 교정용 렌즈에만 들어가 있는 표시인데요. 난시라는 거는 축이라는 게 존재해요. 각도예요, 쉽게 말하면. 난시가 뭐 0도로 들어가 있다, 5도, 10도, 20도, 30도, 40도, 90도 뭐 이런 식으로 각 눈에는 난시의 각도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각도에 맞춰서 렌즈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집어넣을 때 표시되어 있는 축을 이용을 해서 각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수술을 하기 전에 난시 교정용 렌즈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표시를 하고 들어가죠. 몇 도에다가 렌즈를 저걸 맞춰줄지를 표시를 하고 들어가는데, 표시를 하고 나서 수술할 때 렌즈를 집어넣어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수술 전에 표시된 부분과 일치하도록 위치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난시 교정용 렌즈는 간혹 뭐 렌즈가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렌즈가 돌아가게 되면 시력이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축을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체크를 해서 나중에 렌즈가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는지를 추후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비난시 교정용 근시만 잡히는 그런 렌즈들도 있어요. 또 다른 렌즈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 렌즈를 보시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렌즈에 비해서도 굉장히 더 크죠. 여기는 요 끝에 요 동그라미 앞에 요런 표시가 하나 되어 있지만 이쪽에 있는 렌즈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동그라미 앞에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표시가 없는 렌즈는 근시만 잡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왼쪽에 있는 렌즈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앞에 이런 표시가 있는 렌즈들은 난시 교정용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시만 잡는 렌즈는 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렌즈가 뭐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든 세로로 들어가든 전혀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제 눈 사이즈에 렌즈 사이즈가 좀 애매한 경우도
경우들은 그 렌즈의 위치를 세로나 가로로 바꿔가면서 좀 맞춰주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렌즈 모양을 보다 보면 또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구멍이 있어요. 가운데 여기 동그라는 구멍이 하나 있고 옆에 하나 둘. 그래서 총 3개의 렌즈에는 다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구멍이 없이 렌즈가 출시가 되었다가 그때는 근데 렌즈를 넣고 났더니 눈 안에서 방수라고 하는 체액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렌즈가 들어가서 방해를 하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부작용 그리고 수정체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서 혼탁해지는 백내장 부작용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렌즈를 집어넣고 나서 인위적으로 홍채에다가 절개, 구멍을 내주는 레이저 홍채절개술을 추가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 이제 개선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게 저 구멍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저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렌즈가 앞에 들어가면 방수의 흐름을 그냥 막아버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렌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 구멍을 통해서 방수가 흘러나와서 정상적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구멍은 눈 안에 있는 방수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줘서 녹내장이나 백내장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구멍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단점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간혹 얘기하는 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밝은 불빛을 보면 동그란 이런 게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구멍 때문에 이제 그런 링 현상들도 조금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야간에 빛 번짐이 생기는 거는 또 다른 이유인데요. 여기 보시면 렌즈 여기에 테두리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테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렌즈 도수에 따라서 렌즈 도수가 높으면 가운데 원이 좀 작아지고요. 렌즈 도수가 낮으면 커지는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라식라섹할 때 광학부 줄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도수가 들어가 있는 범위가 좀 좁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 야간에 불빛 번짐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는 좀 더 많이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ICL 렌즈로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는 각막을 깎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을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사실 라식라섹이 되면 각막을 먼저 깎는 수술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렌즈 삽입술로 좀 많이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일본은 저도수더라고 하더라도 라식라섹이 되는 눈이라고 하더라도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더 안전하다라는 국민의식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수술이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렌즈 삽입술을 했을 때는 각막을 보존해서 라식라섹에서는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근시 퇴행이나 근시 재발이 되는 이런 가능성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다시 안경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력의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라식이나 스마일 라섹보다는 더 좋은 편이고요. 라식라섹이 된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을 하면 안 되고 또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맞는 수술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환자분들이 렌즈 삽입술 많이 받으러 이제 오시는데 들어가는 렌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한 번씩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영상 외에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거나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연서 원장이었습니다.